반갑습니다. 우리 가요 한마당 진행의 저는 가수 김지민입니다. 가수 한다정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우리 가요 한마당 첫 무대는요, 신바람 이 박사의 무대로 신나게 출발을 해봤는데요. 네.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스트레스 쌓일 때가 참 많잖아요. 맞아요. 다정 씨는 스트레스 쌓일 때 어떻게 푸세요? 저는요. 네. 여행을 가거나요, 네. 아니면 가까운 한강이나 등산을 하면서 힐링을 할 편이에요. 여행으로 스트레스를 푼다 그 말씀이시잖아요. 네, 김지민 네. 씨는요? 저 같은 경우는요, 스트레스 받을 일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. 정말요? 네, 저는 직설적이라 네. 바로 그 자리에서 풉니다. 너무 좋은 성격이에요, 그게. 그런데 문제는 네. 상대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죠. 아... 네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이 스트레스가 참 많을 텐데 네? 이 스트레스가요, 그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하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지고 음악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맞아요. 오늘 우리가 한마당과 함께 하시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그럼 이번 무대는요 네.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줄 쏙쏙쏙에 이어 가질 거야로 인사드리는 강빈 씨입니다. 네,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강빈 씨의 무대에 함께 해주시죠. 난 너를 가질 거야. 우연히 마주친 너를 보는데 난 도대체 왜 이럴까 정신을 차릴 수 없어. 너의 하얀 그 미소가 자꾸 생각나. 오나간한 너의 모습 맴돌고 있어. 난 나에게 빠졌나 봐 빠졌나 봐 가슴이 쿵쾅쿵쾅.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가슴에 사랑이 왔나 봐. 난 너를 가질래 네 사랑 가질래 내 사랑을 받아.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. 가질 거야 가질 거야 난 너를 가질 거야. 너를 본 후에 난 도대체 왜 이럴까 정신을 차릴 수 없어. 너의 하얀 그 미소가 자꾸 생각나. 오나가난 너의 모습 맴돌고 있어. 난 나에게 빠졌나 봐 빠졌나 봐 가슴이 쿵쾅쿵쾅.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가슴에 사랑이 왔나 봐. 난 너를 가질래 네 사랑 가질래 내 사랑을 받아줘.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